뭐라고요? 혼자 기가 안 좋다니까. 뭐라고요? 혼자라고 그랬지 않았었어요? 앵콜이에요? 벌써 앵콜이에요? 어? 나중에? 그니까 아버님 뭐 좀 아신다. 저 앵콜인데 한 곡 더 있어요 어차피. 마지막 곡을 불러드리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때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반응 봐가지고 혼자가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. 서울로 빨리 갈지 아니면 태백에 좀 더 있다가 우리 여러분들이랑 놀다 갈지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 여러분들 더 있다가라고요? 그러면 지금 마지막 곡을 부를 텐데 여러분들 반응 한번 볼게요. 요번에 불러드릴 노래 혼자한테 혹시 듣고 싶은 노래 같은 거 있으세요? 비나리도 있고 사랑창도 있고 사랑창도 듣고 싶으세요? 오늘 준비할 노래는 사랑창은 아닌데 비나리입니다. 비나리 한번 불러볼게요. 큐피드와 사리 가슴을 떠올고 사랑은 시작된 날 또다시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가 이번에 좀 신나게 우리 여러분들은 좀 즐겨볼라 했는데 괜찮아 준비되셨어요? 네! 우리 공기좋은 우리 태민씨의 혹시 저기 뭐지 나이트클럽 이런데로 만들어볼까요? 네! 어? 싫어요? 너무 좋아서? 우리 여러분들 나이트클럽 가면은 뭐해요?
그렇죠. 춤추죠. 여러분들 좀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면 감이 걸려요. 혼자랑 같이 춤추고 놀아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춤추면은 이제 열이 좀 올라오잖아요. 그럼 1도만 올라가도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 사라진대요. 여러분, 그러니까 함께 건강하게 혼자랑 즐겨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, 늘 건강하시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태백 시민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게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또 기약하기로 해요. 건강하기, 행복하기. 감사합니다. Let's go! Let's go.